눈으로 한 번, 입으로 또 한 번 확인하는 신선한 물에 신선함이 맛의 전부는 아니라는데. 자, 물에 속 숨겨진 보물의 정체, 그것이 궁금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주인장이 배를 들고 가는데요. 아, 그건 아니죠. 갑자기 등장한 배의 정체, 후식은 아닌 게 확실하다는데, 일단 배는 통으로 곱게 갈아 준비하고, 아하, 고추장에 마늘, 배 등을 넣어서 양념장을 만드는 것. 이때 또 말없이 움직이는 주인장, 의문의 재료를 꺼내고 제작진은 포착하고, 얼핏 보아 감도 오지 않는 이것은 뭐예요? 콩가루랑 보리, 율무랑 한 10가지 정도 그 갈아서 만든 가루입니다. 약간 고소함을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들어가는 곡물만 무려 10가지 이상. 고소하고 건강한 맛의 곡물가루. 매콤하고 달콤하고 고소하기까지 한 이 양념장이 보물 맞죠? 이것만 가지고는 무례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아니, 이것 말고 뭐가 더 필요하단 말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올 만한 재료는 다 나온 것 같은데. 주인장이 꺼내든 것은 의외의 식재료였는데요. 콩나물에서부터 대파, 어디에서 많이 보던 것들인데, 이게 설마 우리가 생각하는 그건 아니겠죠? 이거 아무리 봐도 해장국 육수 내는 재료잖아요. 육수에 들어가는 재료입니다. 이것이 물에 들어가는 육수란 말씀? 자, 일반적으로는 다시마를 우려낸 육수를 사용하는데, 채소 육수를 고집한다는 주인장. 육수가 식을 동안 만들어 놓은 양념장을 가지고 갔더니, 어머나 깜짝이야, 이게 웬일입니까? 육수에 붓고 있습니다.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것도 아니고 다 된 육수에 양념을 부었습니다. 이게 어찌 된 영문입니까? 네? 한 5일 정도 숙성시킨 다음에 살얼음을 알차게 되면 그 다음에 육수를 쓰고 있습니다. 육수에 양념장을 미리 섞어 숙성시켜야 더 깊은 맛이 난다는데, 그럼 혹시 이게? 이게 우리 집 보물입니다. 찾았다! 물의 맛에 숨겨진 보물! 채소육수와 양념장이 만나 탄생한 오늘의 보물, 숙성육수! 살얼음 시원하게 살아있는 육수를 듬뿍 담고, 그 위에 아삭한 식감 살려줄 신선한 채소를 덮어주면, 마지막으로 탱글탱글 해산물 우아하게 안착! 세상에 수많은 물회가 있지만 이런 물회는 없었다! 먹고 나면 더위 안녕! 힘이 나요, 슈퍼파워! 뜨겁게 보낸 하루의 끝, 그 힘든 여정의 마무리로 시원한 물에 한 사발을 들이키면 묵은 피로까지 쫙! 육수 맛이 뭘 탔는지 몰라도 되게 깔끔하고요. 육수가 진짜 깔끔하고 이게 시원한 맛이 더해지면서 진짜 최고의 맛인 것 같아요. 무더위에 지친 당신, 깔끔하고 시원한 여름 별미, 푸짐한 물에 드시고 힘내세요!